차이나가 가공할 철강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연산 10억 톤을 생산하면서 전 세계 철강 생산의 5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계 월드 철강 어소시에이션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탑 50, 50개 상위 철강 업체 중에서 27개가 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탑10 중에서는 6개가 중국 철강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철강 산업 반 이상을 꽉 차이나가 움켜쥐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이 철강 산업이 차이나에 집중하고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세계 철강 시장이 지금 난리입니다. 세계 철강 대란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 하죠. 산업화 시대에는 Steel is national power. 철강이 있어야지 뭐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기계공업을 육성하는데, 근데 요즘 세계 전문가들은 Chinese steel is in crisis. 지금 중국 자체 철강 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Chinese steel is global headache.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 철강이 과잉 생산을 갖고 저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 되는 겁니다. 사실 덩샤오핑 시대만 해도 그 덩샤오핑이 차이나의 박태준 포스코 회장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 포스코 같은 제조사나 맹렸으면 좋겠다고 K 철강을 부러워했는데, 요새 뭐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우리나라 10배 이상이고 중국을 굉장히 그거를 자부심으로, 국가적인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왜냐면 철강이죠. 내셔널 파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팍팍 지원해줘갖고 보조금 준 거죠. 보조금 준갖고 지난 20년간 철강 생산 능력을 7배 이상 그냥 막 늘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공급 과잉 문제가 있고, 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가로 덤핑 수출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철강 산업하고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칠레 같은 철강 산업이 초토화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세계적인 철강 대란입니다. 근데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중국의 철강 산업이 요즘은 아주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금년 들어 지난 두 달간 철강 산업에서만 20억 불 적자를 냈는데, 지난 두 달간 중국의 모든 산업이 낸그 흑자 적자를 보려면 철강 산업이 최악의 제일 큰 적자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물단지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주요 철강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철강 업체들이 여태까지는 흑자였는데 뭐 적자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 스틸이 흑자였는데, 지금까지는 잘 경영했는데 어유 4억 5천만 불 적자로 변했고요. 그다음에 총칭 스틸은 작년에도 적자였습니다. 한 작년 적자였는데 금년에도 2억 불 적자를 내갖고 적자가 47%확 늘어났고, 마이샨 스틸도 지금까지 흑자였는데 적자로 확 전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강산업 전체가 나빠지고 주요 메이저 기업들이 막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든지 적자가 막 누적되고 있고, 거기다 더 심각한 거는 작년만에 중국의 그 철강 재고가 1300만 톤이었는데, 지금 금년 들어 몇 개월 만에 2300만 톤으로 75%가 팍 늘어난 거예요.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국내 소비가 자꾸 위축되는 겁니다. 위축되는 게 금년 3월 한달 동안에 중국의 철강 소비가 13% 감소하고 한 1, 4분기 중에는 6% 이상 감소할 거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철강 관련 단체가 중국의 이제 작년과 금년도 철강 소비를 예측한 거에 하면은 작년에 한 3.3%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금년에는 한1.7%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7% 이상 감소합니다. 이 중국의 이 철강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소비 위축이고, 자연히 그렇다면 공급이 과잉이 되는데, 왜 이런 중국의 철강 소비가 위축하냐면 제일 큰 문제가 부동산 경기가 팍 꺼져버린 겁니다. 이전 세계 철강 소비의 25%를 중국 부동산이 소비한대요. 왜냐면 아파트 짓려면 철 구조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고층 빌딩 지으려면 엄청난 철강 들어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영이 나쁘니까 철강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역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할 수 없죠. 국내에서 팔 수 없고, 그리고 철강은 특징이 그 고로 있지 않습니까? 고로를 그냥 멈춰서 세워둘 수가 없어요. 일반 다른 제조업은 뭐 불경기면은 공장을 가동 잠시 중단했다 다시 돌리는데, 고로는 계속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철강 원료, 철강성 이런 것도 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가로 덤핑 수출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중국의 조강 수출이 64%, 물론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철강 제품 수출이 32% 늘어났는데, 이게 모두 다 저가 덤핑 수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금년 1, 4분기에만 2,500만 톤 수출했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31% 늘어났고, 계속 저가 덤핑 수출이 팍팍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거로, 요카이라고 중국에 뭐 이런 웹사이트인데, 철강 관련 웹사이트인데, 중국이 이렇게 저가 수출하니까 세계 철강 가격이 팍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난 거예요. 전 세계 각국이 지금 차이나 철강 후려치기 배싱이라고 정신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은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브라질, 인도, 터키, 필리핀, 베트남 등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엔타이덤핑 조사를 하고 있고, 칠레는 벌써 한 방 때렸습니다.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25%부터 34%까지 이제 철강의 종류에 따라서 잠정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칠레는 벌써 칠레의 최대 철강 회사가 폭삭 조업을 중단해버렸어요. 저기 보이는 게 우아치파토라는 이제 칠레 최대의 철강 제철소인데, 이게 중국이 값싼 철강이 막 들어오니까 누적 적자가 10억 불이 돼갖고 문을 닫아놓는데, 이제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실업 문제죠. 실업자가 2,700몇 명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위에서 철강소 문제, 식당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2만 명이 실업자가 생기니까, 아, 이거 칠레 정부가 깜짝 놀라고 좀 관세를 매기긴 매겼는데, 이게 또 문제가 단순치가 않아요. 2005년에 칠레하고 차이나하고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했거든요.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데, 중국이 차이나가 칠레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뭔가 중국이 반드시 보복하면 칠레하고 중국 간의 무역 관계도 아주 복잡해지고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의 철강 산업이 한 140만 명이 일하고 있답니다. 철강 노동자 한 140만 명인데, 작년에 중국의 철강을 한 1000만 톤 수입한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 64% 증가했는데, 이거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중국의 철강 수입이. 20년 전이면 2004년 그 정도인데, 그때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이 8만 톤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국이 철강 수출을 많이 한 거고, 또 이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에서 이렇게 값싼 철강이 들어오니까 현지 생산한 철강 가격도 한 40% 떨어지니까 뭐 대량 노선, 대량 실업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중국산 철강 수입이 50% 증가하니까 브라질 자체의 그 도메스틱 철강 업체가 생산이 6.5% 감소하고, 브라질의 가장 큰 철강 회사 중에 하나인 게르다 철강 조선도 뭐 700명을 레이오프 해고하고 날치니까, 그러니까 브라질 철강 업계가 브라질 정부에 대해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 매기자고 날리고, 멕시코는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해서 최대 80% 관세를 매기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차이니스 철강 후려치기라고 난리예요. 근데 이제 뭐 예, 철강의 천조국 미국이 가만히 있지가 않죠. 피츠버그 하면 펜실바니아의 그 철강 업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인데, 거기 가서 피츠버그 철강 노조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철강 수입이 현재는 7.5%인데 25%로 올리겠다고 이제 철강 노동자들한테 약속한 겁니다. 이건 간단하죠. 11에 있는 대선 때 철강 노동자들 표 좀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미국도 문제가 심각해요. 펜실바니아만 철강 쪽에서 5,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오하이오주에서도 중국산 철강 때문에 2,000명의 조합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이 블링켄도 있지만, Steel industry is backbone of US economy. 이건 안보에 중요하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갖고 미국에 값싸게 팔면서 치팅을 하는 차이니스 철강업체를 그냥 놔두지 않고 손봐주겠다고 미국이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게 이게 US 차이나 디커플링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중국의 과잉 생산, 제일 첫 번째 타겟이고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전기차 아닙니까? 막 밀어내잖아요. BYD가 세계 1위 전기차 생산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인데 새로운 문제 산업이 등장했죠. 철강입니다. 이제 근데 중국도 뭐 이런 사실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중국이 철강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줘갖고 여태까지 육성했냐면 산업화를 하려면 당연히 철강 산업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과도한 보조금을 줘보니까 과잉 투자가 되고 과잉 생산이 된 건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요. 철강산업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정치사회적인 갈등이 있고 거기다 업친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으니까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국 나름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게 아이들지 않게 1대1로죠. 뭐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동남아 쪽에 철강 많이 팔았는데 이걸 안 되니까 이제 미국을 라틴아메리카 밀어내다가 문제가 돼 있고 두 번째는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저렇게 철강 산업을 무리하게 육성한 거는 경제적인 뭐 산업화 이유도 있지만 결국 군사몽, 세계 군사 대국이 되려면 철강이, 철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이 있어야지 탱크 맹길고 군함 맹길고 무기 맹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간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압력을 넣더라도 아, 중국 정부는 철강 산업을 계속 밀고 나가고 이게 계속 어떤 세계적인 철강 대란은 단시일날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